안녕하십니까. 빨간 펜 주도주 클럽의 정량훈입니다. 차트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이면 수익이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을 또 공부했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저점, 매수 패턴을 또 공부했습니다. 개별주, 매수 패턴을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공부하겠습니다. 테마주라면 대체로 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테마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닥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테마주는 시장에서 같은 업종을 관련 업종을 모아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테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대체로 코스닥에 많고요. 그리고 자 테마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주 특징 중에서는 테마주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오늘과 같이 좀 이런 그런 경우 나오죠. 오늘 자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지금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관세, 즉시 간편 철폐, 또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의복, 또 돼지고기 관련주들 오늘 뭐 조금 힘이 나오고요. 그래서 테마주는 시장에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료의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재료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재료란 것은 대체로 오늘 같은 것도 재료로도 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재료도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고점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 급락한다.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테마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은 거기가 고점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테마주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중간 부분에서는 매수가 잠깐 힘들다. 그 왜 말씀드린가면은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주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테마주 관련 보면은 종목에 보면은 사실은 지난해 테마주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테마주가 많이 지금 가라앉았는데요. 자, 3D 테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3D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KDC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 하면은요.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완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무려 1,500원 한 주가가 1,400원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오늘은 KDC 종목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 보면요, 자 KDC가 저점을 많이 형성을 했죠. 제가 지난 주에 한번 강의를 할 때 저점 매수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에서 바로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죠.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로 상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날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또 상승을 했었죠.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우리 개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못 따라가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중간 중간에 보면은 상한가를 두 번 보내고 바로 샛별 패턴이 나왔습니다. 십자형 샛별 패턴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십자형 샛별 패턴 이후에 바로 상승할 것을 봤는데 사실은 바로 또 음색에 또 십자형 패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을 올렸습니다.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자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에 종목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상승 가다가 바로 하한가를 맞았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서 하한가를 보였냐면은 일본 물량을 빠져나오는 단타 물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돌았다가 손절하는 물량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테마주들은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발빠른 대응. 자 2위에 보면은
차트 보면은 1,400원까지 갔다가 바로 1,450원까지 바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물량, 쉽게 말하면은요, 한 달 반 만에 거의 뭐 한 700% 정도 올랐습니다. 700%라는 것은 상당한 수익이죠. 그렇지만은, 일부 테마주가 아닌 일부 종목에서는 이런, 급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반드시 급락 시점이, 보통 조금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만약에 고점 잡았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매매, 빠른 매매 펜트리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이요. 자, 보성 파워텍 한번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사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흐름 자체는 아주 뭐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아주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거의 지금 KDC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사실 원자력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철탑 구조물, 철탑을 세우는 회사인데요. 거의 96% 정도의 매출 구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지금 급등을 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특이하게도요. 상한가를 보냈다가 살짝 쉬었다가 바로 또 상한가를 보냈다가 조금 횡보가 됐죠. 자, 횡보 구간에서 어떤 예를 들어 매매를 하셨다면은 반드시 매매 손절가를 잡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찍고 바로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하락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하락권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마주들을 대체로 이제 그 매매를 하시면은 테마주는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주들은 좀 시작 시점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눌린 시점에서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이 들어갈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거는 바로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어떠한 고점이 형성되고 바로 눌리는 시점은 매매 패턴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좀 빼두시고 나중에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종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테마주의 흐름은요. 보통 2박 3일, 길면은 4박 5일이 끝입니다. 왜인가 하면은 지금은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목들은 2박 3일에서 4박 5일, 길면은 4박 5일, 뭐 5박 6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이제 테마주들은 2박 3일 흐름이 대체로 많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사실은 구제역 발병에서 제약주들이 좀 올랐죠. 그래서 제약주들이 올랐지만은 같은 제약주라도 구제역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내지 4박 5일 하면 꺼진다. 불꽃이 꺼집니다. 그래서 나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니까 바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은 바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박 5일의 패턴은요. 지금 이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수 장비 쪽에 부품 관련 주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박 5일 정도의 시세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가 괜찮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테마주들은요. 지수 상승과 관계없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점을 잘 유의해 두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앞으로의 상승에 물론 어떤 힘이 있겠지만은 테마주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승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간 펜 주도주 글럽의 정량입니다. 차트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면 수익이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과 개별주 저점 매수 패턴, 테마주 저점 매수 패턴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승장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정영환. 네, 오늘은 상승장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승에 힘을 가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상승장의 모멘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에서 말하는 모멘텀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에서 말하는 모멘텀은 가속력, 추진력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종의 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 혹은 이익이 좋아서 모멘텀이 좋아서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상승의 어떤 힘이 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왜 올라왔는가를 한번 공부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 보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지금 올라왔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삼성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은 삼성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어떤 힘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플랜트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플랜트 쪽에 보면은 한 7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관한 모멘텀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해외 수주에서 큰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입니다. 6월에 주가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 종목은 6월부터 상승에 좀 기조를 좀 올라왔죠. 그런데 6월 달에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1,500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까지 내려간 이후에 주가는 상승의 기조를 틀을 잡았다. 이렇게 저점을 찍고요. 상승의 주가의 틀을 잡았다. 그 이후에 박스권이 좀 흘렀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은 당연한 조종의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후에 이렇게 조금 상승의 폭을 넓히면서 바로 거량이 증가를 해버렸죠. 그래서 증가 이후에 종목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대형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가파르게 상승보다는 사실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것이 대체로 이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종목을 잡아갈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박스권 이후에 바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은 힘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우상향으로 계속적인 방향을 흘렀는데 이 방향을 보면은 자 주가는 일정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어떤 흐름을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목을 상승에 이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조금 젖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상승 모멘텀 쉽게 말하면은 자 70%의 플랜트 공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수주를 따냈고 그런 모멘텀은 충분한 추진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R을 보면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PR이 높습니다. 한 29배 정도 되니까. 자, 고점에서 29배. 29배라는 것은 좀 높죠. 그러나 지금 높은 어떤 그 PBR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종목의 상승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 물론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은 아직까지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인데도 21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 종목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조정에 거친다면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어떤 상승장의 모멘텀에 투자하라 하자라는 말은요. 앞으로 실적과 관한 종목 들어갔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고려아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금값이 급등을 해버렸죠. 8만 원대 소비자 가격이 8만 원대 금값이 지금 22만 원,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금값은 많이 올랐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요. 금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아연 비중이 제일 많죠. 아연 비중이 한 37%, 은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 은값이 최근에 상승이 많이라고 비철금속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언제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올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왜 올랐느냐라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금 관련주들이 올랐다기보다는 자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자원값이 자원에 관한 어떤 철강 비철금속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랐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서 6월 달에 보면은 6월 17일 날입니다. 6월 17일 날은 유로화 약세, 금 관련주 급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매수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직접 했던 매매입니다. 그래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지금 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죠. 특히 금 관련주 중에서는 작은 종목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대장주로 보셔야 되고요. 금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이 제일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19만 원대, 18만 원대 하는 종목이 33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 이동평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61 이동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종목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라기보다는 표현은 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지만은 지금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상승장 모멘텀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 보면은 모멘텀이 좋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재료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대형주를 담아 가시는 게 앞으로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 또 개별주, 또 그리고 테마주 저점 매수 패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총평을 시간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크게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와 있지만은 이런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점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지수와 편승해서 가는 종목들은 저점은 지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종목이 어디 갈 것이냐. 지금 이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보시고요. 앞으로는 상승 모멘텀에서 정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큰 수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기술력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추세라는 것에 대해 일단 간단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면요. 추세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경향을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추세선으로, 추세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시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어떤 변동을 그린 직선 또는 곡선을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은,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 추세선은 결국 이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주 추세선이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것을 주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 추세는 간단합니다.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추세선은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주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추세선은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보조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주추세선과 보조추세선을 맞춰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추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눠지는데,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것을 바로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 추세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현상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놓쳐가는 현상, 상승 추세의 반대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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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하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는데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세라는 것은 잘 살펴보면은 2007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10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2007년 11월달부터 2008년도 12월달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이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되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지금 700포인트, 그러니까 2003년도 8월 4일날 700포인트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2007년도 결국 2000포인트까지 왔었는데 2007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추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가운데의 사소한 변동성만 무시한다 그런다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세선은 때로는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라든가 지지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선 같은 경우는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저항선이란 말이 많이 씁니다. 저항선을 뚫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저항선의 의미는 직전 고점에서 연결해서 건 수평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위쪽에 있는 파란선, 이것이 바로 저항선이 되는데, 직전 고점, 이 고점과 저항선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선이라 그러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밑쪽에 있는 이 빨간선을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하는 것을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항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면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추세를 잘 보면은 2008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가 2008년도가 되겠죠. 2008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연결해가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추세라는 것은 단기 추세, 장기 추세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9년도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탈된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를 복귀하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실제 사례에서 잘 살펴보면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우리가 추세에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전자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는 추세를 한번 만들면 무섭게 만들고, 추세를 한번 이탈하면 무섭게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LG전자는 2007년도 때는 뭐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단기간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이후에 추세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즉 추세를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LG전자만큼 좋은 종목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도 보듯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냈지만은 여기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것은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분위기가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도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1960포인트를 부근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08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비관적인 의논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항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이 저항선은 결국 이제 저항선을 이탈을 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받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 저항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거의 뭐 35,000원, 33,000원대를 거의 목숨 거치 지지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제 35,000원 부근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는 10,000원대까지 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지지선이라는 것은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업종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가장 획기적인 어떤 우리 업종 차트 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03년도,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이 1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2000포인트까지 겁없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행보 추세였거든요.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년 동안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1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듯 추세라는 것은 단기간에 나아가는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결국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다면 결국 어떤 종목이냐 하면요, 제가 10월 4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살펴보면은 주가가 2009년 연초 때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09년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바로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제가 10월 4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설정된 이후에 단기간으로 100%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듯 많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선이 반드시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가 이 저항선을 뚫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해드렸는데요. 예시로 디지텍 시스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디지텍 시스템 같은 종목을 잡아낼 때 과연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수 시그널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추세 돌파에 대해서 추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추세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연속성만 뛴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오히려 될 수 있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추세 돌파의 시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추세 돌파를 이용해서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세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런다면은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나눠지는 것인데 상승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즉 하락을 하던 주가가 하락을 마무리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LG전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달에 15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계속 하락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이 바로 하락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시 ATTS를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2009년 9월 달에 고점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선 상단부에 맞으면서 결국 이제 추세를 전환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했었는데 최근에 돌아오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LG전자의 주가가 2009년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무려 거의 뭐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만 해왔던, 즉,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해왔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1년 동안의 하락 기조를 완전히 마무리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져온 가운데, 완전하게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2-3일 동안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길로 걷는 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서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OCI의 차트인데요. OCI 차트를 잠시 살펴본다 그런다면 OCI가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추세를 이탈해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가 바로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이때 추세가 이탈이 됐다 하지만은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07년도 저점의 주가가 35,000원대의 주가가 이탈하기까지는 300,000원대까지 주가가 수준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은 불과 한 2년 만에 사실은 주가는 10배가량 상승을 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시그널이 중요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탈한 이후에 2-3일 동안 사실은 위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의 길을 걷는다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차트에서 잠시 살펴보면 그럼 이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08년도 5월 20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락 추세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바로 2009년도 최근에 전반기 때 주가가 완전히 하락 추세선을 저물이한 상태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횡보 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 번의 추세를 유지한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다 하지만은 완전히 추세선이 전환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례들이 이제 최근 가장 가까운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고 먼저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려아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사실은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고려아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수준이 거의 뭐 8만원대 수준, 7만원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유지를 한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아인의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고려아인의 차트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2008년도 주가가 38,000원대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불과 2년 동안 역시 10배가량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상승 시점과 추세의 하락 시점을 우리가 잘 매수한다 그런다면은 말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또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추세를 돌파할 시점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즉 추세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형성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추세가 완전히 돌파된 것이 아니다. 즉 속임수라고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다른 사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삼성물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하면요.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2009년도 8월 달에도 이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저항선을 맞게 돼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 12월 달에 이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돌파할 시점에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이 상승 추세는 의미 없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점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바로 거래량.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이탈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추세가 이탈된다 그런다면 그거는 완벽하게 추세가 이탈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가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제가 5분봉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차트를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면요. 이 5분봉 차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시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같은 상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전날 거래량 쭉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거래량이 전날하고는 거의 뭐 거래량이 없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접근하는 것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사례에서 K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이유로가 KT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KT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09년도의 움직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은 2008년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주가가 완전하게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된 상태에서 주가의 어떤 턴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역시 주가가 턴을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턴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5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5분봉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 시제 KT의 5분봉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T 5분봉 차트를 잘 살펴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강하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전전일을 비교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거래량의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죠.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시초가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이때 당시 35,000원대 주가가 50,000원대까지 쉼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된 상태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추세가 돌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전환된 것도 역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LG전자 차트입니다. LG전자가 2008년도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내버렸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내버리면서 하락 추세선을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 단기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될 때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 잘 살펴보면 이쪽과 이쪽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벽하게
터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탈됐, 추세가 이탈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완벽하게 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 시그널은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내렸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세가 상승된 또는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추세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지만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이 바로 추세 분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 추세만큼이나 중요하고 추세만큼이나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 또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걸 포함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형성하고 매도와 매수의 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값을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5일 동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된다 그런다면, 매수를 했다면은 그 매수 평균 가격이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인, 즉 5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림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동평균선, 이것이 바로 이제 파란, 노란 또는 뭐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색깔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노란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이 파란 선이 10일,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이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잘 살펴보면은 이동평균선이 크게 하락을 하는 시점이 있고 내려오는 시점이 있고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주가 역시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역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는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하락, 상승, 횡보. 그래서 이 하락과 상승과 횡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시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그림이 이게 실제 이동평균선에 나타냈던 어떤 실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동평균선의 실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단기선이 5일선이고요. 중기선이 20일선, 장기선이 60일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뭉쳤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옆으로 가격이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파란 이동평균선이 격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파란 이동평균선이 바로 5일선인데 이 5일선 같은 경우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장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왜냐? 최근 5일 동안의 가격 변동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빨리 상승을 하고 가장 빨리 하락을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설정을 했지만은 이건 투자자의 기호에 따라서 3일 이동평균선과 또는 뭐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보통 뭐 1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제 주 단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이 보통 일주일이 5거래일 동안 영업을 하고요. 20일이라면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5일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이동평균선, 20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주 6일 근무를 할 때는 이게 6일 이동평균선과 예를 들어서 24일, 25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5거래일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5거래일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일, 5일, 20일 장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동 평균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를 이야기하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이동 평균선 역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의 주가가 5만 원이었다. 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주가가 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 매수를 했던 주체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만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타나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또는 과거에 종목을 샀던 사람들 역시 만 원이 평균 지지선 일단을 가능한다 그런다면은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단기간으로 좀 크게 이탈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실망 매물, 즉 손절성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동 평균선의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항선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하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은 본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매도하고 싶은 욕망, 즉 차익 실현의 욕망, 그러니까 본전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하향 돌파했다 내렸던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은 5일 이동선 평균 부근에서 그때는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오히려 완전히 상향 돌파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서 밑에서 바닥에서 받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요. 이동 평균선이 단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하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 이동 평균선들이 격이 벌어지게 돼 있죠. 벌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 이동 평균선의 격들이 다시 뭉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격들이 뭉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배열된 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그러고요. 장기, 중기, 단기로 배열된 것을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배열 이동 상태는 역배열 이동 평균선의 어떤 설정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정배열 이동 상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면서 중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돌파해버린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여기서 한 차례 급락이 나타나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데 강세자의 특징이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선이 5일선이고 이 노란선이 20일선이고 이것이 60일선인데요. 이 파란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골든크로스 형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강세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골든크로스고 이제 매수 시점이 되고요.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말 그대로 죽는다는 어떤 그런 신호인데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주가의 매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다 그런다면 주가의 매도 또는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실전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같은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을 바로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5일 이동 평균선은 말씀드렸지만은 5거래일 동안 가격의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동시에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폭도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 평균선이 딱 하나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까만 이동 평균선이 하나의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까만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포착해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 시점은 간단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속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반드시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상향 돌파했냐 그때는 매수 시점이 되고요. 하향 돌파를 했냐 그때는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수 시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종가가 완전히 5일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중에 안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완전하게 이탈되어버린 그런 상태인데,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매도 시점이 되겠죠. 이것이, 5일이동 평균선을 이용했던, 하나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타날 것이 바로 이제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를 매수하는 시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매도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선이, 까만 선이 5일 이동 평균선, 파란 선이 11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까만 선이 파란 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죠. 이때는 바로 매수 시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시점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고 골든 크로스 때는 매수, 데드 크로스 때는 매도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